이종격 투기 시간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소정입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동작 배워볼까요? 오늘은 발차기 이렇게 한번 배워볼게요. 자, 어깨 넓이 똑같습니다. 어깨 넓이 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기본 자세 잡아주시고, 그렇죠? 자, 손은 똑같이 오른손 턱에 왼손은 간절한 빨리 앞이 정도 나오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오른발 차기 위해서 지면에서 떨어진 순간 왼발이 꽃발을 들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 하나. 그렇죠. 이게 되시면 그다음에 하나. 그렇죠. 네. 다시요. 한 번 더요. 하나. 그렇죠. 이게 되시면 꽃발 든 상태에서 축을 돌려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오, 조심히. 그렇죠. 한 번만 더 해보실까요? 네. 하나, 둘, 셋. 하나. 그렇죠. 네. 돌리는 것까지. 둘. 둘. 그렇죠. 이렇게요. 네. 다시요. 둘이요. 돌리세요. 둘. 그렇죠. 그 다음 돌아갔으면, 그 다음에 이제 간절을 뻗어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야! 지금 보시면, 너무 네. 좀 높이 사세요. 조금 낮게. 우리 공격 부위가 리들킥은 옆구리거든요. 옆구리. 네. 옆구리를 생각하시면서, 가볍게 그 높이를 맞춰서 힘껏 한 번만 더 차보실래요? 그렇죠. 됐나요? 착지할 때도 이게 맞나요? 그렇죠. 한 방에 돈다 생각하시고 편하게 차시면 돼요. 하나, 둘, 셋. 그렇죠. 자, 자 한번 봐보실래요? 네. 자, 네. 이렇게 해서 좀 잡아드릴게요. 자, 키로 주시고 키로 한번 제가 가볍게 차보시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차시면 키가 차실 때 손은 최대한테 제쳐주시고 이 반대손은 시계 보듯이 얼굴을 보호해주시면서 한 바퀴 돈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돌아가시면 돼요. 자, 그렇죠. 다시요. 네, 뭔가 좀 어색한데요. 다시 먼저 꽃발 듣는 거 생각하시면서 네? 발을 뻗는 것 동시에 손 뒤로 제쳐주시면 네. 돼요. 하나, 둘, 셋이요. 그렇죠. 하나, 둘, 셋. 야! 어우, 재밌다. 그렇죠. 하나, 둘, 셋. 아우! 하나, 둘, 셋. 그렇죠. 하나, 둘, 셋. 멋있게 찾을 때까지 저와 함께 열심히 따라해 주시고요. 빛날 홈운동 이종격투기였습니다.